XGK에서와 대비되는 XGI의 펑션과 펑션 블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XGI PLC에서는 펑션과 펑션 블록으로 구분됩니다. 펑션은 입력에 대한 연산 결과를 한 번에 하나의 스캔에서 즉시 출력을 하고 출력이 한 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펑션의 경우 한 스캔의 입력을 받아 동일 스캔의 연산을 실행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언어 구성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경우 입출력 데이터를 반드시 지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동일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펑션으로는 전송 펑션, 형변환 펑션, 비교 펑션, 산술 연산 펑션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브 펑션을 예로 들었습니다. 즉, 인과 아웃에는 동일한 데이터 타입의 변수가 입력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무 펑션의 경우 펑션이기 때문에 하나의 스캔에서 모든 연상 결과를 출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펑션 블록은 여러 스캔에 걸쳐서 출력을 내보내게 됩니다. 또한 펑션 블록의 출력수는 여러 개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 스캔에 걸쳐서 두개된 연산 결과를 출력하고, 연산 결과를 중간 저장할 내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대표적인 펑션 블록인 타이머 펑션 블록과 같이, 펑션 블록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변수 내에 내부 메모리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변수는 펑션 블록 내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펑션 그리고 펑션 블록으로는 각각 무브 타이머가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펑션과 펑션 블록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펑션이나 펑션 블록 내부로의 전원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개의 불타입 입력과 출력이 각각 존재해야 합니다. 무브라는 펑션을 예로 들었을 때, 이 펑션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앞에 불타입의 비트 조건이 들어와서 비트 형태의 출력을 내보내야 합니다. 물론 펑션은 뒤에 있는 출력에 대해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펑션 블록의 경우는 첫 번째 입력과 첫 번째 출력이 불타입입니다. 타이머 펑션 블록을 예로 들면 불타입의 입력을 줌으로써 이 펑션 블록을 실행시킬 수 있고 그에 따른 연상 결과가 맨 뒤에 있는 큐를 통해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펑션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송 펑션입니다. 데이터를 인에서 아웃으로 전송하는 펑션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무브가 있으며 배열 변수를 전송하는 어레이 무브가 있습니다. 먼저 무브 명령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예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실행 조건 %IX 0.0.15가 ON이 되면 스위치의 하위 한바이트까지의 ON-OFF 정보가 복사돼서 LED의 하위 한바이트로 전송하는 애제입니다. 하위 한바이트란 %IB 0.0.0, 즉, %IX 0.0.0부터 %IX 0.0.7까지 8개의 비트를 의미합니다. 이 데이터를 qb 0.1.0즉 qx 0.1.0부터 qx 0.1.7로 전송하는 예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ix 0.0.15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축키 f10을 눌러서 펑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브 펑션은 어떤 데이터 타입 사용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하위 바위트 정보를 넣겠습니다. 이미 할당이 되어 있는 스위치라는 변수를 사용할 것이고 메모리는 로컬 변수, 메모리 할당을 %ib0.0.0으로 할당을 한후이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보기 방식을 디바이스 변수 보기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 디바이스를 큐비 0.1.0이 할당되어 있는 LED 변수로 전송을 합니다. 즉, 이 전송 명령은 인에서 아웃으로 전송을 하는데 각각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런중 수정 쓰기를 하고 여기서 %ix 0.0.5를 만들기 전에 예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비실행 문으로 만들어서 다시 쓰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블클릭을 하면 데이터가 전송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보를 ff로 바꾸면 입력에 있는 정보가 출력으로 전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성 펑션 중에서 ArrayMove를 이용하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실행조건 %IX 0.0.14가 온이 되면 변수 온도 정보 %MW 100부터 109까지 10개의 인티저 데이터가 온도 모니터 %MW 200부터 209로 전송되는 예제입니다. 펑션 블록 하나로 10개의 인티저 정보를 한 번에 전송하는 예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ix 0.0.14가 o 이 되면 배열 함수를 전송하는 array m o v 를 사용합니다. 먼저, i 에는 온도 정보를 변수로 만들어 넣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integer 데이터에 array를 클릭하면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배열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인티저는 부어있는 십진수이고 메모리 할당을 %mw 100부터 %mw 109까지 했기 때문에 %mw 100을 시작 주소로 넣습니다. 어뢰의 변수의 0번째가 %mw 100이 되고 어뢰의 변수의 9번째가 %mw 10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온도 정보라고 하는 어뢰의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송이 될 온도 모니터라고 하는 배열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어레이 변수를 만들 것이고 영부터 9까지이고 인티저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펑션이기 때문에 입력부와 출력부의 타입은 동일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메모리 할당은 %MW200부터 %MW209까지 정선받기 때문에 시작 주소는 %mw200으로 넣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뢰인 무부에 대한 입력 인자들을 아직 구성을 완료하지 않아서 좌측에 빨간색 라인이 표시가 됩니다. 무부할 개수는 10개를 전송할 것이고 인 인덱스에는 입력 어뢰이 변수에 몇번 인덱스부터 보내겠냐를 지정하는 부분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보낼 것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만약 5번부터 5개를 보낸다라고 하면 이곳은 5가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5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o u t i n d 에는 array 변수 온도 모니터의 시작번지 0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런중 수정 수기 후 런중 수정 종료를 하겠습니다. 변수 모니터 창을 활용하겠습니다. 디바이스에 온도 정보를 넣고, 프로그램은 New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각각 %mw100부터 101, 102, 103, 104, 그리고 109까지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의로, 여기에는 100, 5번에는 300, 그리고 9번에는 600 데이터 수치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온도 모니터를 넣어보겠습니다. %MW200부터 쭉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IX 0.0.14를 ON하면 배열 변수, 즉 10개의 온도 정보라고 지정된 데이터가 배열 변수 온도 모니터로 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펑션에는 모브 펑션 외에도 비교 펑션이 있습니다. 수치 데이터를 서로 비교해서 결과 값을 출력하는 펑션입니다. 비교 결과가 참이면 아웃으로 1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출력합니다. 비교 펑션에는 6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두개 이상의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 펑션에는 GT 크다, GE 크거나 같다, EQ 같다, LE 작거나 같다, LT 작다, NE 같지 않다. 의총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두개의 숫자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3개 이상의 비교도 가능합니다 즉, 사용하는 펑션 내 3개의 데이터의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아웃의 1을 출력합니다 이제 예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상시온으로 펑션 실행 조건을 만들고 4개의 입력을 받아 입력 1이 입력 2보다 크거나 같고 입력 2가 입력 3보다 크거나 같고 입력 3이 입력 4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출력 LED가 n 이 되는 펑션을 만들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인티저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겠습니다. 상시 오늘 조건으로 만들고 GE greater equal 펑션을 사용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4개의 입력 개수를 비교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부에 최대 입력은 8개이며 저희는 4개를 넣겠습니다. 이 4개의 데이터가 모두 조건을 만족해야 아웃에 출력이 됩니다. 각각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1, 입력 2, 입력 3, 입력 4를 넣었습니다. 램프 LED 라고 하는 출력 LED 를 만들고 온라인에서 런중 수정 쓰기를 하겠습니다 G이기 때문에 입력 1이 입력 2 보다 크거나 같고 입력 2가 입력 3 보다 크거나 같고 입력 3이 입력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조건이 만족합니다. 결국엔 모두 값이 0이 들어가 있더라도 G2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출력이 1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5, 4, 2, 1을 넣었을 때 당연히 조건이 만족합니다. 여기서 입력 2의 값을 4에서 7로 변경을 하면, 입력 3이 입력 4보다 크거나 같고, 입력 2가 입력 3보다 크거나 같지만, 입력 1의 경우 입력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아닌 작은 값이기 때문에,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출력은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펑션 중에서는 산술 연산 펑션이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사측 연산을 수행하는 것들도 펑션입니다. 바로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온 조건으로 펑션 실행 조건을 만들어 변수 카운트와 변수 옵셋에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의 결과 값을 구하시오. 라는 예제입니다. 데이터 타입은 실수인 리얼 형태로 지정하겠습니다. 단축키 F3을 눌러 A 접점을 삽입하여 상시 원을 만들겠습니다. ADD 펑션을 만들어 더셈을 만들었습니다. 리얼의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변수 카운트와 변수 없셋을터에 덧셈 결과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멀 펑션을 만들어 곱셈을 만들었습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복사를 했습니다. 리얼 데이터 타입으로 곱셈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뺄셈인 서브펑션을 만들었습니다. 변수 카운 s 수 u n c t i o n u n t s e t 마지막으로 나눗셈인 div를 넣었습니다. 변수 카운트, 변수 옵셋을 넣고 나눗셈 결과를 넣습니다. 온라인에서 런중 수정 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연산 에러가 걸려 있습니다. 연산 에러 플래그를 확인해 보면 온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div 나눗셈펑션에서 0으로 나누게 되어 연산 에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 우선 카운트에 50이라는 값을 넣겠습니다. 옵셋에는 15를 주겠습니다. 옵셋의 값을 넣으니 연산 에러 플래그는 사라졌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덧셈 결과 65 곱셈 결과 750 뺄셈 결과 35 나눗셈 결과 3.33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수의 표시 형식을 고정 소수점 형식 또는 부동 소수점 형식으로 표시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술 연산 펑션에 대해서 예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기본 펑션에는 논리 연산도 펑션으로 포함됩니다. 논리곱, and, 논리합, or, 베타적 논리합, xor, 논리 반전, not도 연산 펑션입니다. 또한 비트 시프트 펑션도 펑션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를 내가 원하는 만큼 왼쪽으로 이동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 또는 왼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시프트 펑션이 있습니다. 형변한 펑션도 펑션으로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입력 데이터 타입을 다른 종류의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별별별로 표시가 된 것은 예를 들어 bcd 언더바 2 언더바 별별별이라면 입력 데이터는 무조건 PCD 형태여야 하고 출력 데이터는 숏 인티저를 포함하여 바이트 단위의 여덟 가지 종류가 올수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형 변환 펑션을 이용하여 예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상시 온 조건을 이용해서 현재 압력이라는 인티저 데이터를 현재 압력 R이라는 리얼 데이터로 변환하는 명령어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런중 수정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시 오늘 조건으로 놓고 인티저를 별별별 임의 데이터로 변경합니다. 현재 압력이라는 인티저 데이터를 현재 압력 r 이라고 하는 리얼 타입의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별별별이 아닌 인티저 언더바 투 언더바 리얼 펑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별별별의 경우 출력 타입에 어떤 데이터 타입도 올 수가 있어서 출력에 설정한 데이터 형에 따라 인티저 데이터를 형 변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티저 언더바 투 언더바 리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 출력 데이터는 무조건 리얼 타입의 데이터형이어야만합니다 Integer 2이합니 라는 펑션을사용해서이 라는 쓰기 후 현재 압력에 을이용합이을 넣으면 소수점 형태인 을이용는을이되는것을 확인할 니다습니다 펑션 블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타이머가 대표적인 펑션 블록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타이머는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되고 XGI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타이머가 있습니다. 펄스 타이머 TP, 온 딜레이 타이머 Ton, 오프 딜레이 타이머 t o f 적상 타이머 t m r 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능의 타이머 펑션 블록이 있습니다. 또한 카운터도 대표적인 펑션 블록 중 하나입니다. XGI에서는 총네 가지의 카운터가 있습니다. 가상 카운터인 CTU, 감산 카운터인 CTD, 가상과 감산이 동시에 가능한 카운터인 CTUD, 링 카운터인 CTR이 있습니다. 카운터되는 수치가 16비트형인지 32비트형인지 등에 따라 카운터 명령어 뒤에 언더바 INT, 16비트 정수, 언더바 DINT 30비트 정수, 언더바 LINT 64비트 정수, 언더바 UINT 부호 없는 16비트 정수, 언더바 u i n t 부호 없는 30비트 정수 등을 붙여 데이터 형태를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타이머와 카운터의 예제는 명령어 부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x j 기본을 살펴보았습니다.